무지하게 떡져 있을 거기 때문에 모자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 5일 동안 안 감은 머리. 한일 있니? 다이어리. 엄마. 응? 내 여기 머리 상처 다 나은 거예요? 뭐 거점 다 나은 거 같아. 5일 일단 지났어. 선생님이 5일 동안 머리 감지 말라 그랬잖아. 저 모자를 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엄마 잘 모르겠는데 모자 위로 뭔가 스멀스멀 뭐가 있을 것 같아. 뭔 소리야? 너 맨날 모자 벗고 다니잖아. 어, 그건 모르겠고. 여튼 리나. 응. 그냥 내일 까먹어. 싫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그래? 알았어. 그 엄마가. 어, 그래? 엄마, 오늘 안 감으면 내일은 더 지독해. 머리 묶어놔요. 큰일 났네. 머리. 어, 어쩔 수 없어. 머리 한 5일 정도는 못 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머리 상처는 일주일 아무는데 걸리거든요. 최소 일주일. 엄마 두렵다. 한번 모자를 한번 벗어볼까? 자. 아, 자, 준비. 하나, 둘. 자, 아. 자. 머리는 모자이크. 무지하게 떡져 있을 거기 때문에 모자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 5일 동안 안 감은 머리. 개봉박도. 어쩔 수 없이 안 감았잖아. 네가 더러운 게 아니라. 어우, 떡진머리, 어우. 이게 다 모자이크, 모자이크. 오, 딱지가 나왔어, 오. 피딱지가 나왔어. 오, 피딱지. 시원하게 머리를 감습니다. 5일 만에 덩달아 우리 소미도 수술하고 난 후 첫 목욕을 했습니다. 시원하지? 깔끔해진 머리로 향하는 곳은 린이가 가장 최고로 좋아하는 학원이에요. 바로 만보 바리스타 제과제빵 학원! 오늘 본격적인 첫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제과제빵사 첫 수업, 긴장 100배! 오우, 우리 린이 잘할 수 있어! 5일 만에 머리도 시원하게 감고 왔으니까 맑고 시원해진 기분으로 맛있는 거 많이 만들고 와요. 1등으로 도착한 리흔이. 시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리은이의 꿈을 차곡차곡 완성시켜 나가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꼭이요! 첫 수업이 버터쿠키인 것 같습니다. 긴장 풀고! 오, 드디어 수업 시작! 맨 앞줄에 앉아서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레시피와 재료들, 그리고 기구 사용법 등 익히고 있어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이거 다 리은이가 만든 거야? 먹어볼게요. 응? 이미 먹었어, 먹었어. 어때? 맛있어? 뭐야, 보여줘. 어떤 건지. 이거 리은이가 제가 제빵 시간에 만든 거야? 버터쿠키. 엄마는 안 줘? 엄마도 주세요. 이게 장미 모양. 아, 모양도 여러 가지야? 두 개? 우와.
엄마 하나 먹을래.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최고야.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 진짜? 진짜 맛있어. 우와! 리니 최고! 필기했던 것도 보여주고 있는 리은이. 장하다 우리 딸. 리은이가 5일 만에 머리 감고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딩동댕동. 이날 밤 리은이가 또 어딜 가요? 바로 별을 관찰하러 갑니다. 어린이 천문대. 천체만원경으로 별을 관찰하고 별, 우주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역시 오늘의 첫 수업. 리은아, 엄마도 별이 보고 싶다. 부럽다 리은이. 이날 살짝 흐려서 별이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실눈 뜨고 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 영상은 엄마들만 첫날 별도 소개를 받으면서 본 영상인데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 그리고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까지. 와, 지금 보시는 영상까지가 우주 관측이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각 별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거기에 얽힌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관측도 하고 우리 리은이 그리고 친구들 정말 신났어요. 오늘 만보학원에서도 어린이 천문대에서도 모두 첫 수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 안 비밀 비밀. 리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트뿅 뿅.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많이 고독해.